자, 일단 올해는 어차피 거의 다 끝나가니까 올해 거보다는 내년 거 위주로 좀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올해는 올해는 뭔가 된게 없어요. 뭔가 된게 없다고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올해는 원래 그런 해예요. 원래 본인 자체에 올해 뭔가 내가 성과를 내는 해는 아니고, 올해 내가 방향을 잡고 계획을 수립하는 해거든요. 근데 내년에 본인 자체가 판을 다 뒤집어 엎으라고 하시거든요, 사람들이. 내가 뭔가 하던 게, 준비하던 게, 만약에 내가 A라는 일을 하고 있으면 내가 준비하는 거 만약에 B를 좀 바꾸고 싶다 뭐 이랬을 때이 판을 뒤집어 엎으라고 나와요. 근데 이게 멀리 가는 것도 상관이 없고,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조금 불안한 거, 제가 봤을 때 이렇게 그렇게 마음 먹고 움직이시면 차츰차츰, 지금 나이가 30살이잖아요. 31살, 32살, 33살까지가 내 인생의 자리를 잡아가는 해예요. 내 인생이 좀 제대로 뭔가 좀 뿌리를 내리고 이제 앞으로 향으로 볼수 있는 해거든요, 이때가. 근데 이럴 때안 좋은 것도 같이 좀 들어오는데, 첫 번째 하나가 사람 환란이 좀 들어와 있어요. 본인이 내가 뭔가 해야 되는 것들이 좀 있으면, 집중해야 되는 것들이 있으면 사람 때문에 내가 자꾸 너무 힘들어지고 내가 집중을 못하게 되는 계기가 좀 생기거든요. 근데 본인 자체의 사주에, 제가 항상 다들 말씀드리는 건데, 신기라는 게 조금 있어요. 이 신기가 있다고 무당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있으면은 운이라는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내가 내 노력해서 가져가는 것도 있겠지만, 운 때문에 내가 노력하는 게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내년에는 운이 좀 좋게 들어와 있는데, 나의 그 운이 그만큼 좋은 거면 그만큼 실도 같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잘 방향을 보고 잘 피해서 좋은 것만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일단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지금 올해까지는 준비 과정이기 때문에 뭔가 조급해 하실 필요가 없어요. 내년부터 내가 이제 제대로 움직이는 해예요. 그래서 내년부터 성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성과 납니까? 네. 그러니까 너무,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원래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는 내가 득을 보는 해가 아니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너무 조급하실 것 오히려 잃은 게더 많아서 이제 올해는 뭐다 끝났지만 기대를 안 하고 살다가 이제 아예 하는 일 자체를 좀 바꾸게 됐어요. 얼마 전부터 조금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이제 불안하니까 시작 단계에서 이제 불안하셔서. 오게 됐거든요. 일단 근데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건 불안한 건 당연한 맞아요. 건데, 근데 되게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내 운에 맞춰서 흘러갈 대로 좀잘 선택을 하신 건데, 지금 뭐, 그럼 예를 들면 바꾼 업종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그 온라인 마케팅, 온라인 판매 마케팅, 쪽. 판매 쪽이에요? 혼자서 하시는 거예요? 일단 개인 사업자로 개인 혼자 사업자로 하고요. 혼자서 하시고. 대신 좀 도움받는 곳이 생길 것 같아요. 그 도움이 어떤 식의 교육해주는 곳인데, 이제 거기 공유하는 오피스에서 아, 같이 일을 하게 될것 같이. 같거든요. 지금 만나시는 남자친구 있어요? 네. 얼마나 만났어요? 거의 9년 9년? 만났는데요. 지금 9년. 11월에 같이 살려고 같이 살려고? 제가 이거 남친 같이 뜬금포를 여쭤보는 게, 아까 사람 때문에 내가 집중 못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들어오는 요 인연수가 안 좋은 인연이에요, 들어오는 게. 근데 지난 친구가 있으면은 조금 내가 좀 방어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 오히려. 인연적으로 들어온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이럴 때 있으면 괜히 또 내가 지금 남자친구가 있는데도 들어온 남자가 괜찮아 보일 수 있을까, 말 이제 헤어지고 이 사람한테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만약에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일적으로, 금전적으로 사람 때문에 손해를 많이 본다고 하시니까, 지금 11월부터 같이 사시는 거면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그쵸? 근데 또 신기하게 요즘 좀 많이 싸워요. 이거 입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로 다툼이 좀 있어서 사이가 막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니라 막 헤어지네 마네까지 얘기도 오가는 상황이라. 이게 내년에 새로운 인연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인연이 정리가 되는 걸 수도 있거든요. 이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사람이 아니더라도, 이 사람이 나를 안 만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시기가 그런 시기예요. 왜냐면 내가 지금 일적으로 뭐 직업적으로 좋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에서 그거는 가져가는 거지만, 내 인연이 끊어져 나가는 해란 말이야. 사람 환란이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사람들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인연을 쳐내버리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지금 그 남자친구가 몇 년생이에요? 84년생이요. 성씨가 어떻게 돼요? 서씨요. 서씨.
사람 무슨 대예요? 네. 이 사람 무슨 일 하시죠? 그 전기 조명 관련 회사. 전기. 네, 영업 쪽에 가까워요. 이게 지금 두 분이서 일단 올해 제가 아까 시기가 그런 시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분 자체도 그게 들어와 있어요. 이분 자체가 지금 올해부터 시작해서 내년까지 성과 없이 바쁜 애예요. 내가 뭔가 하는 거 없이 계속 바빠요. 그게 일적으로 바쁜, 노는 거를 바쁘든 뭐 하는 거 없이 계속 바쁜 애거든요. 근데 이게 즐겁게 바쁜 애가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작은 문제로 서로 크게 티격이 날 수 있는 거,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바쁜데 돈을 잘 벌어요. 그러면 문제가 아마 안 생길 거예요. 돈을 계속 내가 뭐든 더 이상 벌고 뭐라면 그 돈 때문에 내 기분이 좋아지니까 문제가 안 될 텐데, 지금 이 사람이 바쁜 것만 바쁜 거고 아무런 뭐가 바뀌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도 조금 뭐라고 빡빡한 해이고, 본인한테도 좀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별수가 좀 들어오고 티격이 좀 많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1월에 합치신다고 하셨으니까 오늘이 11월 5일이잖아요. 지금 제가 먼저 24일 날 들어갈 거고 남자친구는 12월 초에 들어올 계획인데, 뭐 궁합이 안 맞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거는 아니에요. 네. 저도 만나면 같이 살면 그럭저럭 잘 산다고 얘기 많이 들어서. 그런 건 아니고 지금 살짝 예민한 시기여서, 만약에 이게 되게 심해지는 게 지금 11월부터 내년 2, 3월까지거든요. 딱 한 3, 4개월 정도? 3, 4개월 정도만 어떻게 보면 적응 기간이라고 조금 보셔야 돼요. 최대한. 그리고 어찌 보면 지금 본인은 지금 바빠 지금 준비하는 단계고, 이제 연말부터 뭔가 바빠지기 시작하고 뭐하고 조금 하면은 조금 일에 좀 열중을 조금 하셔야 돼. 차라리 연애 지금 이것보다는 그렇게. 일단 요 연인 관계 문제는 요거 말씀드린 게 요기 때문에 내가 많이 일을 집중 못할 수도 있는 걸 많이 보여서 그게 새로운 인연이 들어오는 게 될 수도 있고 이 사람이랑도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자체. 그러니까 사람 혼란이기 때문에 누구를 정확히 콕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솔직히 좀 불안해서 다방면을 좀 조심을 하셔야 돼. 그리고 금전적인 부분에서 올해는 한 12월? 빠르면 12월에 내년 4월 안쪽으로 나한테 금전을 빌려갈 만한 사람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안 하셔야 돼. 저도 없는데 또 빌려줄 돈 없는데. 그렇게 빌려주는 건 차라리 다행인데 네, 내가 뒤통수 만난다거나 이렇게 되게 되면 조금 많이 좀 좋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자유잡고 뭔가 좀 큰 운이 들어올 때 나쁜 것도 같이 들어와요. 그래서 피해가야 돼, 최대한. 일단 뭐 여기까지는 제 기준에 봐서 중요한 걸 말씀드린 거고 궁금한 거 물어보시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일단 지금 하는 일은 좀 진행을 해봐도 되는 네. 거고, 그러면 그 사람 환란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게 저도 제가 느끼는 게 이렇게 지나가다가 누구랑 이렇게 마주칠 때 되게 이상한 사람들이 많은 걸 요즘 진짜 느끼거든요. 마트에 주차하고 나오는데 옆에 주차한 아저씨가 시비를 건다든지 주유하고 나오는데 이제 차에 이렇게 나가려고 서 있으면 갑자기 자전거 타고 오던 아저씨가 너 왜 여기 차 세웠냐고 욕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은 거예요. 네, 신기한 느끼기 계시고 느끼고 네, 계시고 벌써 느껴가지고 그것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 그렇죠. 건지. 네. 이게 하나 아셔야 될 게 내년이 삼재 들어간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원래 삼재라고 다 힘든 건 아니거든요. 얘네 원숭이, 귀용 이렇게 세 개가 삼재인데 세 띠가 삼재인데 그렇다고 모든 이 띠가 다 힘든 거라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본인만 놓고 봤을 때 삼재치고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원래 삼재 때는 시작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근데 본인 사주에 이 나이 때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삼재는 복삼재도 같이 들어오고 악삼재도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네. 양날로. 그래서 딱 하나 본인한테 정말 조심해야 될 건, 내가 살면 조심해야 될 거는, 어떤 사람들은 돈을 조심하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건강을 조심하라고 하는데 본인은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네. 본인은 돈으로 쳐도 버텨낼 수 있어요. 건강으로 쳐도 내가 어떻게 좀 버텨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본인은 사람으로 치는 건 버텨낼 수가 없어요. 본인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삼재가 조금 세게 들어오면 지금 이제 운이 새해 띡 했다고 띡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흐르면서 스문서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벌써 지금 그걸 타는 거예요, 살짝. 그래서 무서워. 그래서 그게 조금, 만약에 본인이 그냥 직장을 다니시고 뭔가 하는 거면은 조금, 그러니까 이렇게만 말씀드릴 텐데, 새롭게 시작하는 거다 보니까 그런 사람 환란이
내 일에서 치일 수도 있는 거고, 거리 노중에서 뭔가 말씀하시는 거 시비는 미친놈들이 붙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좀 걱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진짜 점집을 좀 다니고 뭐하고 하시면은 무슨 비방이라도 좀 하셔야 돼요. 큰 금전 드리는 거 말고 간단한 것들. 그런 거라도, 그러니까 삼재라도 좀막 가져갈 수 있게끔 하셔야지, 내가 사람 환란이라도 좀덜 타고 해야지 일에 조금 괜찮아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돈이 타고나 이렇게 건강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 지금까지 젊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어요. 원래 사주에 큰뭐 병이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조금 예민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 뭔가 불편해지면 몸에서 표가 나거든요. 컨디션이 좀 떨어진다거나 잠을 자도 피곤해진다거나 이런 게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은 괜찮은데 나이가 좀더 먹었을 때는 너무 힘들어질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그게 좀 오래되면. 그래서 조금 그걸 관리를 조금 하셔야 되고. 성격 예민한 걸좀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저는 이 여자들 호르몬 때문인 줄 알았어요. 제 성격이 그런 게 아니라 그 고치기가 쉽지가 그쵸. 않아서. 그러니까 그거를 고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방법으로 푸세요. 다른 거. 뭐 내가 뭐 정말 그냥 일주일에 잠깐씩이라도 뭐, 그러니까 예를 드는 거예요. 볼링 치는 게 재밌다. 그럼 볼링 치러 잠깐 스트레스 풀고 오고, 아니면 나는 뭐 산책하는 게 좋다. 그렇게 하시거나 뭔가 그렇게 풀까. 이거를 아예 바꿀 순 없어요. 타고난 성향이 너무 세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못 바꾸는 대신 이거를 내가 풀수 있는 거를 하셔야지. 그래야지 이게 풀려야지 내가 다른 일도 잘 풀려나가는 거거든요. 내가 마음이 편해야지 일도 더 융통성 있게 잘 굴러가게 되고, 사람이 뭔가 서로 트러블이 생겼을 때도 좋게 대처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악으로 가 있으면 너무 힘들어지죠. 뭔가 대처도 잘안 되고 너무 예민하게 굴고 문제가 터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그 부분을 조금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리고 일적인 거 제가 봐서 딱 하나, 사람 하나에 조금 걸리는데 조심해야 될 시기를 조금 말씀을 좀 드릴게요. 12월 달이랑 내년 4월 달이랑 12월, 4월, 그러니까 조금 이제 계절이 바뀔 바뀌었지. 때죠. 12월, 4월, 그리고 9월, 요때 내년까지, 그러니까 환절기 때, 요때가 본인이 사람한테 조금 어찌 보면 우리들이 과장해서 표현을 하면 살을 맞는 달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때는 조심하셔야 돼요, 최대한. 아까 말씀드린 그 오피스 같이 그 일을 하러 갈 때가 한 12월쯤 될것 같은데요. 또 하필 겹치네요. 거기서 좀 겹치네요. 거기서, 그러니까 공용 오피스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러면은 뭐 여러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조금 트러블이 생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그게 막내 일적으로 엄청 막 치명적으로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스트레스 받는 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같이 공용을 하는 거니까 그냥 이거 여기다 두면, 규칙적으로 여기다 두는 거라고 했는데 뭐한 명이 자꾸 좀 어긴다거나. 근데 그게 별거 아닌데 난 제가 예전에 예민해서. 예전에 나는 잘 넘길 수 있었는데 이게 잘안 되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한 1년 정도는 그게 조금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요 시기, 그러니까 시기를 지금 대충 알았잖아요. 그거만 조금 조심하시면은 괜찮거든요. 그리고 금방 지금 올해는 솔직히 조금 적인데 금방 지금 사업적인 거 하시는 거 성과가 나오실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이런 거에 꼬이다 보면 일도 다 놓치게 되고 다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신경을 잘 쓰셔야 남자친구랑 이제 할까는 11월이고 결혼은 내년 정도에 할 건데, 저는 사실 삼재라서 피하고 싶거든요. 3년 후를? 네, 근데 나이가 그쵸? 연차가 좀 많아가지고, 근데 미루다 미루다 이제 어쩔 수 없이는 아니지만 지금 또 입주 상황이 돼서 올해나 내년에 하려고 하거든요. 결혼은 괜찮, 괜찮으세요? 네, 결혼은 괜찮아요. 근데 이게 둘이서 궁합이 참 애매한 게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네, 아니에요. 그냥 그냥. 이거 보통이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둘이 부딪힐 때 너무 세게 부딪혀. 좋을 땐 너무 잘 풀려나가는데 서로. 이게 남들이 보면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 맞아요. 좋을 때 엄청 좋았다가 싸울 때는 진짜 너무 그거로 남보다 갔다가. 못하는 게 싸우니까. 둘은 이게 너무 세거든요. 여기서.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합이 좀 위험한 거예요, 차라리. 왜냐면 서로 좋을 때는 서로 일이 잘 풀려요. 일도 같이 잘 풀릴 거야. 그러면
내가 걱정할 게 뭐가 있겠어. 서로 더 까르륵 까르륵 하는 거지. 근데 술이 둘이 안 좋아지면 일도 같이 안 좋아진 시즌일 거예요. 그러면 내가 워낙 예민해져 있다 보니까 서로 작은 거 하나에도 크게 터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면은 이익이 제일 더 위험한 거예요. 내가 너무 극으로 가서 싸우게 되다 보니까 서로 너무 상처 주는 말을 할 수도 있고 뭔가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둘이서 결혼을 생각하고 한다고 하신다면 서로 평생 풀어야 될 숙제죠. 이거는 둘이서 이거는 나이를 더 드셔야 하고 하셔야지 조금 자중되고 뭐하고 할지 지금으로서는 그런 부분은 조금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이나 뭐 이런 부분은 상극만 아니면 되기 때문에 근데 상극은 아니고 보통의 궁합이에요. 괜찮은 거예요. 근데 이 합이 좀 더 맞아 들어가려면 이 남자가 마흔이 넘어야 되고 본인이 서른 중반이 좀 넘어가야 돼요. 좀 더 많이 먹어야 돼요. 좀 더 먹어야지 더 합이 철커덕 맞을 거예요. 둘이서 맞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요 둘의 궁합에서 좋은 건 금전복이 조금 따라 붙어요. 결혼을 하게 됐을 때 집을 조금 빨리 가질 수도 있어. 어찌 보면 이제 문서라고 하는 건 옛날에는 이제 집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집 사는 게 하늘의 별따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는 게 임대 아파트인데요. 이게 뭐 중간에 분양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이런 집이라서 사실 기회가 오긴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두 분이서 같이 이렇게 지내면 뭐 말 그대로 결혼식은 사람들이 위에서 올리는 거지만 같이 지금 9년을 만났고 이렇게 있다 보면 거의 결혼이나 마찬가지지 솔직히 그렇잖아요. 거의 합이 된 거예요. 합이 된 거기 때문에 문서가 둘이 일찍 돌아 돈은 되게 잘 벌릴 거야 둘이서. 그래서 솔로일 때보다. 네,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남자친구분이 올해 바쁘지만 성과가 크게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 바쁜 와중에 문서 운이 지금 올해부터 마흔까지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또 그래서 둘이 싸우는 것만 조금 그러니까 둘이 조금 이런 합에 대한 그런 것도 있는데 올해 본인한테 이 사람이 환란도 세게 들어와 있다 보니까 이게 더 가중돼서 치사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자주 뭐 놀러 다니든지 뭐 스트레스 푸시든지 이런 거 조금 하셔서 조금 그거 신경을 쓰셔야 돼. 그래야지 일도 잘 풀리고 그렇게 되실 거예요. 거리 나중에 사람 조심하시고 웬만하면은 내년 봄 지날 때까지는 난 늦게까지 밖에서 술 먹고 뭐 이런 걸 조금 피한다고 차라리 집에서 요즘 집에서는 또 많이도 놀고 안 돌아다닐게요. 그런 것만 그렇게만 좀 조심하세요. 네. 그러시면 제가 봤을 때는 향후 한 2, 3년만 지나도 많이 안정이 되고 서로 뭔가 좀 괜찮아질 거예요. 두 분이서 본인 일적인 것도 그렇고. 감사합니다.